안녕하세요. 코바늘을 사랑하는 아낙네 코랑네 한코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짠! 이렇게 네트백을 떴을 때 이 형태의 네트백은 되게 많죠. 뜨는 방법이 네트백을 떴을 때 로고를 보통 자수를 이렇게 놓는데 솜씨가 좋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자수를 직접 넣어서 더 그럴듯하게 만들지만 정말 솜씨가 없거나 자수에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네트백이 듬성듬성 되어 있는 경우 짧은뜨기로 여기가 촘촘하게 되어 있으면 자수 놓기가 조금 편한데 이렇게 한길긴뜨기로 되어 있으면 아무리 빽빽하게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틈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간단하게 내가 자수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팁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해서 이렇게 듬성듬성 되어 있는 곳에 자수를 놓기 편하거나 아니면 그냥 테두리를 박음질을 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위에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이렇게 제일 중요한 스웨이드 접착식 안감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 줄 건데요. 자는 뭐 없으셔도 괜찮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자, 칼, 가위, 뭐 글씨가 작으신 경우는 핀셋, 뭐 글씨가 큰 경우에는 괜찮겠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이 로고를 출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의 사이즈 이렇게 출력을 해서 한번 이렇게 대보신 후에 이 부분을 칼로 따줄 겁니다. 해서 이렇게 저는 좀 사용을 해봤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서 그 다음에 이렇게 칼로 이 사이를 이렇게 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그냥 따버려도 되는데 혹시나 또 따서 이렇게 그냥 테이프로 내가 어느 정도 간격이 되는지를 보려고 이렇게 따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칼로 그냥 쓱쓱 그어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오려주는 작업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해서 스웨이드 안감을 이렇게 붙여져 있는 상태로 적당한 크기로 오려주신 후에 글자를 다 따주었으면 이 글자를 뒤집어서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적당히 움직이지 않게 놓아주신 후에 여기를 이렇게 볼펜으로 그냥 쭉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적당히 그려주었으면 이제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조금 정교하게 자로 뭐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해주시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작업을 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 그려주었으면 먼저 칼로 여기 안쪽 부분 이 상태에서 칼로 여기를 이렇게 따줍니다. 여기 따줘야 되는 부분만 다 따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가위로 이렇게 오려주면 조금 편하겠죠. 해서 이와 같이 모두 이렇게 잡고 그냥 잘 이렇게 따주면 됩니다. 칼질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
적당히 칼 요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가위로 넣어서 요렇게 오려주면 되겠죠. 그거는 본인 편하신 방법대로 따주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다 되어 있는 거라 모서리 부분들만 조금 가위질 해주면 됩니다. 해서 이와 같이 오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안 따지는 부분들은 이렇게 가위로, 이게 천이기 때문에 뒤쪽이 조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부분을 이렇게 따주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모두 여기 안쪽을 먼저 해준 후에 나중에 바깥 테두리를 이렇게 가위질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안쪽을 이렇게 다 따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겉에서 그냥 가위로 또 이렇게 요 선대로 오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예쁜 피가 완성되었습니다. 해서 모두 이와 같이 다 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다 오려주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주면 이렇게 까만색 쪽으로 이렇게 주면 이제 이와 같이 글자가 나타나겠죠. 해서 간격을 보시고 이제 일단은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위에다가 위치를 먼저 한번 선정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붙여주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되게 간단하죠. 그냥 이 위치상에서 내가 이렇게 이 부분에 떼줘서 위치 잘 기억해 두었다가 이렇게, 그리고 살짝 붙여주고 또 살짝 또 떼지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를 대략적으로 놓고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해서 짠, 이렇게 모두 붙여주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편하게 뭐 그려서도 해보고 해봤는데 손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길긴뜨기에다 자수 넣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자수 넣어주고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실로만 약간만 표현을 해주면, 이 테두리 부분으로 표현을 해주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로고를 뭐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로, 이렇게 실로 이렇게 조금 감침 이라고 해야 되나를 한번 해주었습니다. 해서 이 감치 만약에 하실 분들은 같은 재질이든 아니면 뭐 다른 뭐 비닐이나 뭐 기타 등등 재질이든 이제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같은 재질, 같은 종이실의 재질로 검정색을 사용을 해줄 겁니다. 해서 그냥 적당히 잘라서 글자 하나하나 해주면 되는데요. 이 실 같은 경우 이렇게 보통 이렇게 넓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을 잘라서, 반을 갈라서 사용을 해줄 겁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를 좀 이렇게 펴서 조금 얇게, 가능하시면 이거를 3등분 해줘도 되고요. 뭐 여러 갈래로 그냥 찢어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펴주었으면 이게 쭉 찢어주면 되는데 중간에 또 막 이렇게 우선은 이렇게 조금 3등분 정도 크게 잘라서 이렇게 조금 실처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자수바늘 이용을 해줘도 괜찮은데요. 저는 조금 그 우리 그냥 바느질 하는 바늘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워낙에 바늘 귀가 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뾰족하게 들어가기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 후에 바늘귀에 끼워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만 가면 살살살 해서 이렇게 적당히, 이게 워낙 쫀쫀하기 때문에 잘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끊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살살 살살 적당히 뭐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넓이에 따라서 그냥 감침으로 떠주면 됩니다. 내가 시작점, 요렇게 여기서 시작하겠다. 꼬리실 적당히 남겨주고, 꼬리실은 또 나중에 안쪽으로 넣어서 감춰주면 되겠죠? 적당히 숨겨주고, 이와 같이 이렇게 실을 떠서 그 위치, 그 자리에 살짝 떠서 깊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뭐 요런 식으로 떠진다거나 해도 괜찮겠죠?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조금만 뭔가라도 걸려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이만큼 너무 꽉 잡아당기지 않고 살짝 이렇게 눌러가면서 또그 위치 또 이렇게 감싸면서 그래서 해주면 저는 이 방법이 조금 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물론 자수 잘하면 잘하시는 분들은 막 하겠지만 특히 이렇게 한길긴뜨기로 떠준 짧은뜨기처럼 막 촘촘하게 떠준 편물이 아니면 좀 듬성듬성 나 있기 때문에 뭐 이런데 이렇게 틈새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바탕이 있어 버리면 조금 튼튼합니다. 그리고 내가 글자를 망칠 확률이 훨씬 적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살 해줘가면서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재밌습니다. 또 이렇게 그 위치에 맞게끔 해주면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자수를 놔주는 거는 본인 스타일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처음부터 이미 이렇게 바탕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조금 이렇게 좀 꼼꼼하게 올라가도 되고 아니면 조금 듬성듬성 올라가면서 나중에 고기를 채워주는 방식대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넓이만큼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모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냥 글자를 쭉 새겨주면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올라가 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뭐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들고 다니기에는 충분한 효과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조금은 글자 새기는 거를 자수를 조금 너무 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이런 방법 괜찮겠다고 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수 예쁘게 새기셔서 예쁜 가방 만들어서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랑내 한코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